불편하니까 각성하게 되는 거죠. 불편함을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DMZ라고 한 자체는 굉장히 불편한 장치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손댈 수도 없고. 이런 유의 장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이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술이 사회를 리드할 수는 없지만 예술이 사회의 현상을 기록하고 호소하고 고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죠. 인간의 그 본질적 속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좋은 예술 작품이 되려고 그러면 아주 적절한 노동 그리고 아주 좋은 사유가 같이 있어야 좋은 예술이 되어지니까 예술이라고 하면 정신과 육체를 갖다가 동시에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밖에.